대형마트 장보고 나오면 당연한 듯 향하는 자율 포장대. 다들 능숙한 솜씨로 테이프 잘라서 포장하시죠? 이젠 이런 풍경이 사라진다는데 진짜? 맞아요. 정부가 대형마트와 체결한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그대로 시행했기 때문이래요. 이 협약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자율 포장대와 종이박스는 없어져요. 언제부터냐고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예요. 이 협약은 지난 8월 29일 체결됐고 그 후로 많은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정부의 주장은 일단 자율 포장대와 종이박스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종이박스를 제대로 분리배출하면 문제가 없지만 포장용 테이프를 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선 테이프를 떼어내는 비용보다 소각하는 비용이 더 저렴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롯데마트와 이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등 3개 회사에서 연간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무려 658톤이래요. 하지만 시민들의 입에선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시민들이 박스를 재활용함으로써 마트 측에서도 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마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불편 탓에 온라인 쇼핑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정부에서는 장바구니를 제작해 구매 또는 대여할 계획이라는데요. 대형마트 측도 기존에 운영하던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에 종이박스보다 큰 대형 장바구니를 추가로 개발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에 대해 올라온 환경부 자유게시판 글. 정책을 내놓는 분들이야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장바구니 제작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던가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닐테이프를 종이테이프로 대체 시 박스로 재차 재활용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도 올라왔어요. 환경부는 해당 협약은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법으로 강행하기에 앞서 효과를 살펴보는 단계라며 여지를 남겨두긴 했는데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꽤 있는 듯하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